잠시만요. 알배추 절이시려고 하셨죠? 알배추 절이시지 마시고 그 대신 양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첫째아들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서 김장김치보다는 조금 더 아삭하고 자극적인 겉절이가 땡겨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맛있는 겉절이를 위해서는 알배추를 반드시 이렇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알배추 구매하시면 파란 겉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추의 파란 겉잎은 살짝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따로 떼내서 국 끓일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삭한 속잎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배추 손질하실 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자르시고 겉잎 떼내고 잘라서 또 겉잎 떼내고 이러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낭비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신에 배추를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 배추 밑동 부분이 위로 보게 해주시고요, 칼을 45도로 쿡쿡 찔러서 돌려줍니다. 이러면 심지가 쏙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손실 없이 배추를 쉽게 손질해 주실 수 있습니다. 큰잎은 큰잎대로, 작은잎은 작은잎대로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겉절이는 이파리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배추의 여러 부분이 한입에 딱 들어가서 씹을 때 여러 가지 식감이 동시에 느껴질 때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파리 따로, 줄기 따로 자르게 되면 그 복합적인 식감을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줄기 부분, 이파리 부분 동시에 드실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줄 겁니다. 자, 이렇게 큰잎 같은 경우에는 반 자르셔가지고 대각선으로 이파리랑 줄기랑 같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은잎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배추는 한번 씻어 주시고요. 그 다음 쪽파도 한 다섯 줄기 정도 한입 크기로 준비해 줍니다. 자, 보통 여기서 배추를 한번 소금에 절이시는데요, 알배추 겉절이는 절이지 마세요. 보통 쌈밥집 가시면 알배추 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배추는 생으로 드셨을 때 고소한 맛이 있고요, 또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채소입니다. 그래서 절이시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양념이 잘 묻도록 양념장에 비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고춧가루 3숟가락, 겉절이에는 멸치액젓보다 저는 참치액젓이 더 맞더라고요. 참치액젓 4숟가락, 다진마늘 1숟가락, 다진생강 4분의 1숟가락, 설탕 1숟가락,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여기서 비법 재료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비법 재료는 물엿입니다. 자, 물엿 2숟가락. 설탕만으로 간을 하는 대신에 물엿이 더 들어가면요, 양념장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윤기를 줍니다. 자, 두 번째 비법 재료는 고추장 반숟가락입니다. 자, 겉절이는 간단해야 되는데 찹쌀풀 쓰고 믹서기에 돌리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찹쌀풀을 대신해서 고추장이 들어가면 양념이 알배추에 딱 붙게 해주고요, 또 맛도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대신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겉절이가 텁텁해지니까요, 딱 반 숟가락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 준비됐으면 버무려 줄게요. 버무려 주실 때는 집에 있는 가장 큰 볼을 이용해 주셔야지 쉽게 버무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볼에다가 씻어둔 알배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쪽파, 요 부추 넣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념장 넣어줄게요. 버무리실 때는 살짝 버무려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버무리면 풋내가 팍팍 올라오거든요. 슬쩍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묻혀주시고요. 다 버무려졌으면 참기름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해줍니다. 겉절이 절이지 않으니까 되게 간단하죠? 오늘 만든 겉절이 정리표 뒤에 오늘도 남겨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